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중국은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 규모의 민폐를 끼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인도가 그 피해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상대당 의원은 후보자가 작성한 동일본 대지진 관련 컬럼 중 한국인은 천재지변 탓에 비행기 출발이 늦어도 창구에 몰려 항의하는 가벼움과 어이없음, 준법 대신 목소리 큰 사람이 행세하는 떼법, 끼어들기 주행, 남탓하기의 풍토라고 비판한 반면 일본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며 일본발 문화 충격은 그 저급함을 탈출시키는 자극이 될 것이라고 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강연 당시 일본이 아시아 지배 경험이 있어서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는 발언이 지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 국민들의 국민성이 뛰어날까요? 반년 이상 걸려 소중하게 키운 꽃이 꽃밭이 짓밟혀 만들어진 개구멍의 슬픔, 봄이 오고 꽃이 피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타마에 있는 유채꽃밭으로 꽃이 피는 봄을 위해서 반년 이상 정성껏 키웠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꽃밭에 들어가 꽃을 짓밟고 있습니다. 꽃밭 곳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훼손된 표지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꽃밭 곳곳에 개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쓰레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너 나쁜 외국인이 사라진 관광지에서 쓰레기 버리는 피해가 계속되는 진짜 이유. 작년에 나온 기사로 외국인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관광지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서 일본의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났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도 일본 각지의 쓰레기는 여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진짜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쓰레기 투기와 관련된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쓰레기 버리는 일본인, 전통적 윤리관, 여행지에서 부끄러움 버리기의 말로, 나의 쓰레기입니다. 깡통, 잔반, 마스크, 하야마 해안의 쓰레기 투성이 주민대 범인 3개월의 기록, 제한 없어지고 도덕성까지, 대형 연휴가 끝나고 해안에는 대량의 쓰레기가. 이 기사들은 모두 이번 달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성은 똑같습니다. 일본이 특별히 뛰어난 나라도 상식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중국인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옛날에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알팩이 해외여행의 대명사였던 시절 말이죠. 문화, 습관, 사고방식, 감성이 다소 다르지만 인간의 본능적, 반사적 행동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해외보다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몸에 배워버린 분위기를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 원흉이네요. 저는 괜찮은데 일본인은 이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낮다고 느낍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장관 후보자와 같이 일본을 완벽한 나라쯤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일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와 관련해 전 세계에 비난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 1월 위성 공격용 탄도미사일로 약 853km 상공에 떠있는 자국의 기상위성을 격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은 위성 격추 5분 후의 모습입니다. 위성의 궤도를 따라 쓰레기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1년 후의 모습입니다. 중국이 격추한 위성의 잔해가 전 지구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록색 라인이 국제 우주정거장 궤도인데 중국의 우주 쓰레기는 인류의 우주 과학 발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중국의 우주 쓰레기들은 실제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2013년 러시아의 과학 실험용 인공위성 블리츠가 격추된 중국 기상관측 위성의 잔해와 부딪혀 파손되면서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5월 전 세계는 하늘에서 떨어질 쓰레기로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이 쏘아올린 우주 발사체 창정 5B가 지구로 추락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못한 잔해가 지상에 떨어진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대형 로켓의 잔해 추락을 방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은 바다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 근거로 지구의 70%가량이 바다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육지에 떨어질 확률이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잔해는 인도양 상공에서 해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우주 쓰레기는 달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022년 3월 12m 크기의 로켓 잔해가 달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로켓 잔해를 2014년 중국이 발사한 달 탐사 실험 우주선 창어 5호 T1의 로켓 상단부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끝까지 자국의 잔해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우주 쓰레기는 인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인도의 한 네티즌이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별똥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2021년 2월 발사된 중국의 창청 3B였습니다. 이렇게 대기권에서 불타버리면 다행이지만 지구 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4월 2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마을에는 직경 3m의 금속 고리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 관계자는 인도 상공에서 관측된 재진입 시간과 궤도를 고려했을 때 마을에 떨어진 잔해는 지난해 2월 4일 발사된 중국 창정 3B의 파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17일 인도 매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5분쯤 인도 서부 농촌 지역인 구자라트 지방에 위치한 반경 15km 이내의 세 개 마을에 갑자기 큰 굉음이 들리면서 물체들이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경찰의 수색 결과 약 5kg 정도의 검은색 금속 구체 등 우주 쓰레기들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물체가 중국이 최근 발사했던 창정 3B 로켓의 잔해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중국산 우주 쓰레기 공습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전 세계에서 로켓을 가장 많이 발사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말까지 11차례 로켓을 발사해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의 조립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범우주적 민폐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